사람에게는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. 영화를 본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다거나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, 그건 역시 내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만난 걸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월요일 아침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. 핫하고 도발적인 그녀 이야기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